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과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종말과 현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다양한 견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무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할 때 왕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나라는 그냥 속된 말로 개판 오분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개판 오분전에서 개판 일분전으로 이제 더 가까이 간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서야 그 나라의 왕이 권세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삶에 몰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썩어질 세상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뭐 썩어질 세상일에 우리가 힘쓰다가 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썩어질 세상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참여해야 할 것이냐. 그죠?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 하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는 전혀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일들, 이 사회와 모든 구조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회의 질서와 조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느 정도 헌신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금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소금이 하는 일을 부패를 방지하는 일로만 생각한 겁니다. 대부분
설교자들이 또 주석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기 위한 소금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즉,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고요. 즉, 이 세상은 범죄한 인생들이 그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완전히 그 범벅되어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각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신문지상에 이런저런 범죄 기사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지어는 뭐 목사들 중에도 뭐 그런 기사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은 뭐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는 우리들이 각성된 바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깨끗해진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술집 세워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그죠? 뭐 교회가 세워지면 그 난리들 합니다. 뭐 데모하고 뭐 쫓아나오고 막 그 교회 때문에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 그 걱정하는 거지 다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술집이 생기고 무슨 비밀리에 무슨 위장된 성매매 업소가 생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모하는 게 있는가, 그게 이 세상의 영적 상황, 도덕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 학원, 이 태권도 학원, 요새 태권도 도장이 아니라 학원이잖아요. 꼬맹이들 태권도 그 보내는데 그 같은 건물 내에 영어 학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영어 학원에 이 남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게, 어른들이 영어 공부하러 다니는가 생각했지요. 그랬는데 경찰 단속이 있었는데 그게 영어 학원이 아니라 실상은 위장된 성매매 업소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꼬맹이들이 다니는 그 태권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단속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모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구청에 민원 넣고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 세상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봐요.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돈에 관련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인간의 이 죄악성, 끝없는 욕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하나 생기면은 뭐 난리 날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시설 생기는 거는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뭐 이슬람 국가들 외에는 정말 법적으로 아예 그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런 아마 유일한 국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엄청난 그런 일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역사가 거꾸로 간다. 세계의 역사는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 풀어놓고 그거는 개인의 문제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인데, 역사를 왜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서 지금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아예 깊이 타락하고 갈 때까지 가는 이런 일들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더 각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일들을 그저 뭐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흔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순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또그 면에서 이 사회를 더 깨끗하게 하는 일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뭐 쉬운 예로 그왜 전에 그 전라도 어느 그 지방에서 이 주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유는 뭐냐? 이 국세청에 갖다 내는 이 기부금 증명, 이거를 불법으로 발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부금 증명, 그 절에 와서 뭐 시조하고 뭐 이런 거, 그다 기록을 남겨두고 그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액수만큼만 써줘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는 사람인데 5만 원만 내면은 증명 하나를 해줬대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증명을 몇백 장을 발행을 한 거예요. 몇백 장을. 그리 아름아름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그걸 받아갔는데, 그거를 그 국세청에서 딱 조사해가지고 이걸 급습을 한 거죠. 이래갖고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가. 그거 뭐, 아니 뭐, 누가 그거 확인합니까? 그뭐 좀, 그 만지점 써주세요. 뭐 이러는 일들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령 세금 원천 징수한 거, 뭐 환급금이 조금 나온다 해도 그거는 국가 세금을 거짓으로 지금 빼다 쓰는 거예요. 거짓으로 빼다 쓴다고 제가 좋게 표현했지만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관습이란 이름으로 뭐 우리끼리만 좋으면 누가 알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이제 어떻다라고 제가 뭐 통계를 뭐 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요청을 받은 바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요청을 받아도 해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실 우리 국가로부터 이 면세하는 그런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이 세상에 더 유익하게 기여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그럴 수 없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입장도 훨씬 더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이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즉 음식물에 소금을 넣어서 오랫동안 부패를 방지하고 보관하는 이런 역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알고 보면은 부패 방지라고 하는 목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문화는 소금으로 그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염장 문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으로 보관한다. 이게 염장이에요. 근데 이런 염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 발효라고 하는 이런 발효 음식, 이 발효 음식을 우리나라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발효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대부분 염장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이용해서 이 부패를 늦추고 발효시키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도 익혀서 먹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젓갈류, 이거 다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소금으로 음식물을 보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있지 않아요. 말리든지 아니면은 훈제하든지 그런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의 역할 이것을 부패 방지의 역할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소금은 무슨 역할이냐 이거죠. 무슨 역할이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맛을 내는 역할. 왜 우리들도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 병원 밥은 맛이 없어 그래요. 병원 밥이 맛없는 이유 뭘까요? 소금이 안 들어가요, 소금이. 소금이 우리가 집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작게 들어갑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이 식사를 제공할 때 의학적으로 하여튼 최소한의 간만 맞춰서 주는 거예요. 이게 병원 밥이 맛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맛은 우리가 뭐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뭐 쓴맛도 있고 별의별 맛을 우리가 다 이용하지만 그러나 그런 맛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이 맛들이 선명하게 안 살아나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조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 이거 참 달고 맛있네 하는 그 음식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봤어요. 그 햄버거, 이 맥도날드 햄버거, 무슨 햄버거, 뭐 얼마나 그 햄버거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햄버거가 달고 뭐 새콤달콤 뭐 참 그런 이 맛을 자랑하는데 그러나 그 맛의 비결 알고 보면 소금에 있습니다. 소금에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맛의 조화를 이뤄야 그 맛이 더 맛있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음식이든 물론 우리가 이제 전혀 소금을 안 넣는다 이러는 음식도 뭐 요리도 하나씩 넣기는 하겠죠. 그냥 뭐 이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넣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는 뭐 그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소스를 사다가 쓰신다면 아마 소금 안 들어간 소스를 사시는 것은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금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맛을 내려면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시원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나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요 소금 없는 세상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소금 없는 세상이다.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방에 감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약방에 감초다. 그러니까 한약재 약재를 지어 오면은 감초 빠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이 약이 안 돼. 이 감초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 한약 각종 한약재료는 맛이 아주 그 독특한 시고 맵 쓰고 뭐 달 이런 그 각종 그 자극적인 맛을 가진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맛들을 이 조화롭게 하고 중화시켜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초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감초 빠지면은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역할인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실은 살만한 곳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역사가 발전하면은 저절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으로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 땅에 살면서 한 말에 불과해요. 19세기 유럽의 학자들이 역사는 진화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론, 즉 찰스 다윈이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역사 진화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진화론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점점 발전을 하고 지식도 점점 발전을 하고 과학도 발전을 하고 교육도 발전을 하면서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새로운 믿음이 되었어요. 이게 유토피아를 원하던 주장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갔으니 그 일도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가 안 들어갔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그거는 기독교가 안 들어갔었던 땅, 그리고 그 발자취를 완전히 없애버린 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발전과 상관없는 곳은 그 실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이런 무슬림 국가들에서 가령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같은 것들, 석유라든지 이런 지하자원으로 나라가 부강해서 가령 물리적으로는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발전이 없는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원조차도 없는 무슬림 국가들은 뭐 이런 과학적 발전이나 이런 물리적 발전도 아주 저조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더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뭐 침략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기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이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뭐 서구 열강 유럽들이 무슨 이 지리상으로 이렇게 그 확장하면서 제국주의 그런 그 확장을 통해서 뭐 하다고 그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런 이 뭡니까 그 이걸 빼앗아 가는 거 이런 탈취 이런 것들로 이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인생관 그것이 반영된 그들의 사회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을 하며 이 세계 속에서 인간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발전시켜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이 종교에 의한 세계관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과 이러한 것들 그리고 조상 전례로 내려왔다고 하는 이런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원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새롭게 바꿔나간 겁니다. 일례로 사실 전통적인 이런 문화일수록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그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사실은 이 설당이 거의 없습니다. 전통적인 곳에서는. 끝없이
헌신하고 끝없이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늘 이 뒤로 이 처지는 그런 위치. 그게 전통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밥상 차리면은 그러면은 뭐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 뭐 한 자리에서 식사는 하시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상 아래에다가 밥그릇 놓고 식사를 하셨어요. 뭐 그걸 편하다고 여기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자랄 때 보면 우리 어머니 밥해 갖고 들어와서 밥상 차려 놓으면 어머니는 꼭 밥은 밥상 아래 놓고 드시는 거야.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히 그런 줄로 알았죠.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옛날 어디 이 어머니들이 아침 식사 있다고 밥상 차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한다는 것은 뭐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없었어요. 남자들이 먼저, 남자들 중에도 어른들이 먼저 밥상 둘러앉아 먹고 남은 반찬 다시 다 추려가지고 정리해서 애들 먹고 그 남은 거 다시 잘 추려가지고 이제는 부엌에서 엄마들이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적이죠. 아주 그게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여성들의 위치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기독교 신앙으로 새롭게 된 모든 곳들에서는 이 여성들의 지위가 점점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나가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이런 그 유교 전통의 강한 그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는 뭐 아직 모든 구조가 그런 상황이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도 교회당 지으면은 기역자 니은자 집, 우리나라 전통집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역자 니은자로 지었어요. 그러면 기역자 니은자 한쪽편은 남반 여반 따로따로 들어가는 문이 달랐어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랐습니다. 지금은 뭐 다 한 공간 안에서 뭐 어느 정도는 구별되지만은 그거는 뭐 문화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그 사회가 점점 변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함께 혜택을 받았습니다. 불신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앞장서 행하면서 이 사회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전혀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뭐 복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복지들도 실상은 누가 앞장서서 하던 일이냐? 교회가 앞장서서 하던 일이에요.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때에 이 복지에 해당하는 일들을 누가 그렇게 힘써 감당했느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힘써 감당한 겁니다. 지금은 뭐 기업들이 병원과 약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이제는 병원에 진출을 합니다. 대기업들이 병원을 한 개씩은 가지고 있지요. 물론 삼성병원도 있고 현대가 하는 병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뭐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이제는 대기업들이 병원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그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도 이제는 그런 그 대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제 약국도 그런 상황이 돼. 그리고 약국과 병원을 한 건물 안에 막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 이마트 같은 것들과 함께 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기업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막 그 일을 행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이거죠. 멀지 않았어요. 몇 년 내로 지금 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경제 논리로 지금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죠.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나 오래된 병원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교회가 세운 것, 선교사들이 세운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일들을 교회가 그동안 자기의 사명을 알고 열심히 행한 겁니다. 지금은 뭐 각종 요양병원에다가 뭐 온갖 시설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뭐 막 생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는 사업으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기까지 도대체 그 사상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사명을 늘 묵상하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면에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진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가진 사명을 복음 전도 하나만으로 한정할 위험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혹은 어떤 연결점을 복음 전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이 물론 부패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를 떠나고 이 세상의 어떤 산업 발달, 어떤 문명 발달 이런 것들의 혜택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폐쇄되어 있는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미국에 가면은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17세기, 18세기 때 복장을 하고
그냥 마차 타고 다니면서 전기도 밖에서 전기선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 국가에서 만든 혹은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그 개인이만 하는 사업, 회사가 만드는 전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기네가 사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전기와 자기가 만든 전기는 질적으로 달라서 희미한 전등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자급자족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냐? 아니면 세상 속의 다른 모든 삶은 다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 의식 세계만 단절되어가지고 세상하고는 딱 단절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전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오로지 전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체 당신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전도만 하면 제일이죠. 전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사명을 그것만으로 한정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종교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선교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면은 선교 사명, 선교 상황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예 기독교인들이니까 국민 자체가 그 중에 양심적으로 나는 다른 종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니까 그 나라에서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당연히 들어와 있는 이 아이들 잘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리고 아직 우리는 여러 종교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선교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사명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주시던 그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중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 여러 종교들이 이 땅에 있고 아직도 이 땅의 인구의 대부분은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선교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늘 함께 챙겨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 그것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들이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부모님의 기대와 뭐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뭐 이런 이 어떤 경제적이거나 혹은 어떤 안일한 삶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우리들은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동기 자체가 다르죠. 목표라기보다는 동기 자체가 달라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혹은 왜 우리가 이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되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 일에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 일이 되는 이유는 동기 자체가 바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이 의식이 빠져 있을 때, 이 의식이 빠져 있다면 썩어질 세상 일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행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